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섬기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진 고통받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들을 만들어주는 장면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만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율법주의자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저녁에 집에 계신데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요. 예수님의 지도력이 커지면 큰일수록 바리새 교인들이 약해지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틀림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그러한 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일을 말을 해도 알 수 없다.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이 이 세상 대답하고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하늘을 해서 또 태어나야 된다니 이거 웬일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중생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체 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러므로 내가 중생해내는 것을 이상해서 하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다는 것은 바람과 같다. 바람 같이 태어나서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바람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예수님을 말씀을 해도 알 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같이 되어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 하늘나라 일을 가르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람과 시대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 반대하고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그들을 막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때 회개한 사람들은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쳐다보고 믿는 자는 나음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 깊이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고.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다니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쳐다보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살아났습니다. 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뱀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뱀에 물린 부모 처자를 데리고 그 뱀에 달린 뱀의 형상으로 나무에 달린 예수 형상에 와서 쳐다보게 하니까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의 독에서
당장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회 물린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나버려. 그게 인간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만 뭐 니고데모를 보고 말하셨으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에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중생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도 믿음으로 뱀을 쳐다볼 줄 알았는데 니고데모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경험한 사실을 말씀하니까는 그것을 믿는 모세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4차원입니다. 3차원은 입체적인 그 자체는 몰라요, 의미를.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뱀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고 예수님께서 뱀의 독,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독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바리새인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려면 예수님 대신 나무에 달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밑에서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믿고 바람 같은 하나님이 오심과 같이 계심과 진리를 계시하심을 듣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귀를 기울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깜깜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더러움에서 씻음을 받지만 또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이름이. 그러므로 보혜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와
와 계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있는 자리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보혜사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성령 보혜사시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은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마시 성령을 깊이 갖추시면 성령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29년인가 전에 지은 교회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그날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서 과로로 인해 그런지 모르겠지만 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난 것은 세월한스병은 신경 외내과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입니까? 의사입니까? 내가 왜 병원에 여기 와서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도 왜 목사님이 여기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희 친아 나타나고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나타났는데 다 아느냐고 물어요. 알고 말고요. 나는 졸도한 것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깜빡한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깜빡하면서 열쇠가 다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나는 인생의 감옥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의 종으로서 일하면서 꿈과 환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요. 축복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은 예수님이 저와 만났는데 무엇을 보느냐 그래요. 보니면 사막이에요. 사막에 사막 사막에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은 말도 아니에요. 그 사막이 우리가 살 세상인데 그 사막에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일을 하는데 손을 내밀어서 뜨거운 소문을 가지고서 모래사장에 모래를 잡으면 한 2분 동안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모래로 변해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한 2, 3분 오래오래 동안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지위, 명예, 권세, 돈, 청춘, 무슨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잡은 것은 2분 내지 3분 동안 실천돼요. 그 원하는 것을 손에 잡아요. 그런 것 동시에 사라져요. 잡았다 한 동시에 사라져요. 그러면서 날 보고 내 원하는 것을 붙잡아 보아라. 그런 것 소유보아해 보아라. 그래서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모래를 잡으니까 모든 것이 모래성이라 2, 3분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내 손에서 그렇게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아 주님 다 이루어지네요. 크자마자 다 모래는 모래로 돌아가고 사라져버려요. 그 예수님께서 이 우주에 내가 없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모두 이 생활이다. 모래 생활이다. 모래 생활이다. 네가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살면 현실적이지만은 그 외엔 다의 모래 침지에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 짧은 묵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꿈도 환상도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되어서 보여주실 때는 참 깊은 감동을 통해서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꿈 같은 인생일 수가 없어요. 꿈은 꿈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로 모시고 중생에서 속 사람이 살아야 돼. 그 사람으로 얼마야 2, 3분 세상을 누리려고 해도 한 일입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4차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짚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면 육 안에서 영혼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희망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교회 와서 꿈 이야기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꿈 아닌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 다 이루어졌죠. 야곱의 꿈 다 이루어졌죠. 이사야의 꿈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으로서 계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헤어질 때 내가 무엇을 해도 모래가 생각하는 것이다. 하늘나라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해도 모래성을 산다. 교회에서 지위, 명예, 권세, 돈이 있다 해도 모래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지 않는 모래 생을 사니까 이것을 알고서 나와서 내가 준 남은 인생을 살아라. 그러고 깨니까 위에서 나로 명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지요? 내가 모래성이라고 날 보고 미쳤다 그러고 자꾸 내가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눈 보고 알지? 누구요? 의사 선생님. 내가 만일 모래성이요 그러면 미쳤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하나님 따라가면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이 성경에 주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만질 수가 없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4차원이 왜 희한하냐 하면 3차원까지는 물질적인 세계 아닙니까? 4차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 성령하고 같이 있으면 꼭 고대를 이루어줍니다. 부인에게 같이 살아지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개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4차원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이고 이 세상 눈 깜짝할 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이 3차원의 세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시게 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육체가 영혼이 되는 것처럼 영혼이 4차원의 차원 다른 영성을 가지게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깊이 마음에 갖고 믿으면 시인하면 이루어집니다. 꿈방 사이에 이루어져서 사라지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하시고 물질 속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눈 깜빡할 사이에 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런 생활의 반복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긴 생활을 삽니다. 그 생활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이요.
또 꿈을 꾸는 것이요. 꿈을 꾸는 꿈을 꾸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아 가지만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믿음이 꿈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루어진 믿음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합니다. 창조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우리 그걸 선언을 따라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쫓아오고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권세를 주어서 하늘 하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죄만 짓지 않으셨으면 천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생해서 4차원의 영생을 얻은 옛 모습이 복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성령께서 옷 입혀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즐기고 마귀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성령이 같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 설교하러 가서 여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설교하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두 사람 마신 두 사람 아닌지 내 마음에는 두 사람 마신지 여기 내 옆에 서 있지 보면 없어졌어요. 안 보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성령님 같이 있는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든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니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랍니다. 보통 사람보다 단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같이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모래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목숨을 내놓고 믿으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십니다. 예.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 병인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사 우리와 항상 같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해 주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너희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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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문제가 많습니다.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해야 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 사업을 하다가 못한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당신의
자녀들 여기 가득히 앉아있는데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풀려지고 결혼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보은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보은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꿈과 환상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오 사랑하시는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제4차원의 영생 기적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3차원 속에 4차원을 갖고 꿈을 꾸고 믿고 창조적인 건설적인 선언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넘치고 충만하고 모두 다 함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의 일들이 다 깨달아지고 소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라다. 넘칠지라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마귀를 내쫓고 마귀가 같이 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악하고 추한 원수 귀신아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우리 성도들 곁에서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귀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사무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